앉아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늘을 바라보며 춤추는 생각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걸어왔네. 하늘에 하늘에 헤이야 너무 쉽지 않죠. 내 마음 내 춤추는 너의 빛을 줄여.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얻어야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이 이대생인가 보죠? 이거 좀 드시죠. 무슨 생각이었어요? 이게 무슨 사람? 얘 경우가 사람이 왜 그렇게 무시하면 되니? 고마워요. 어? 참말로 좋을 때지. 이 젊음이 재산인기라.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시간이면 여러분이 고대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예정된 스케줄대로 오늘 밤은 그곳 호텔에서 여장을 볼 계획이며 다음날 아침 6시에는 호텔을 떠나 산에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점심은 각자 약수로 맛있게 지어져 쓰시고. 아따,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이 차 속에 누가 있는겨? 안나야, 아, 공자 앞에 노로나 얼지 말고 그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노래나 한 곡 쳐줘 봐봐. 아, 그러죠? 안 그래도 지루하던 차인데 한 곡 불러보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음치라 노래를 못해요. 그러나 저 대신 노래를 불러야 할 분들이 이 차 속에 계신데요. 아, 뭐라고요? 그게 누구라 말인겨? 그분들은 다름 아닌 신혼부부입니다. 어? 아, 신혼부부가 이 차 속에 있단 말이야? 어? 그 부부의 앞날을 축하해드리는 의미에서 그분들의 노래를 한 곡 청해 듣는 게 어떨까요? 아, 그죠. 자, 박수! 박수! 모두들 원하시는데 가만 계시면 되겠어요? 한 곡 부르세요.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 가. 한 곡 불러보시죠. 한 곡 불러봐요.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는 잘 못하지만은 아따 마. 어,
부부란 일심동체란 말도 모르는겨. 아, 그렇습니다. 이 양이면 예쁜 신부하고 함께 부르시죠. 어. 신혼의 합창이라 그거 저쪽.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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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해봐. 나와. 박수! 나와. 어서 나가세요. 박수님 아, 나오세요. 일어 나서. 박수하고 나오세요. 너 한 곡도 좀 들어봅시다. 시장님 일어나. 일어나 한 번 더. 아, 그럼 어떡해. 몰라요. 자, 한 번 더. 자, 박수. 갑시다. 예. 한국적 잘 좀 뽑아봐서. 뭘로 할까? 별처럼. 별처럼 아름답던 사랑이여, 꿈처럼 행복했던 사랑이여. 머물다간 바람처럼 길 없이 멀어져간 내 사랑아, 한 송이 꽃으로 피어나라. 지지 않는 사랑의 꽃으로 다시 웬일이야? 글쎄 말이요, 벌써 도착했을 리도 없고. 차에 이상이 생겼나 봅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차 고장 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네가 고장이 나. 아이 자, 아 이거 야단났구만. 아무래도 본사에 연락해서 수리 잘 불러야겠어. 네? 부속이 있어야 차를 고칠 수가 있어. 그럼 어떡하죠? 아, 형편이 이런 걸 어떡하겠어. 손님들에겐 미성의 양해를 좀 구해요. 네. 아, 나 참, 나 이런 곳에서 고장이 날 게 뭐야 이거. 아, 나 이거. 안내야, 이제 출발하는겨. 죄송합니다. 고장이 심해서 본사에 연락해서 수리차를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지금 뭐라고 했는겨? 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겨? 아, 그리고 이 깊은 산 속에서 어떻게 서울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차라도 기다렸다가 제가 아랫마을에 내려가 본사에 전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 해도 서울서 수리차가 오려면 여기서 몇 시간은 기다려야 할 게 아닙니까? 아, 그래요. 정리도 안 하고 왔다는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어디 말로만 죄송하다고 해서 될 말인겨? 어? 아 시작부터 이게 무슨 거리고 이게? 어? 나 이 참 답답한 일이네 이거. 아 세상에 이런 거. 자 여러분들 진정들 합시다. 이럴 때일수록 참고 기다려야지. 아 애매한 안내양만 다 고친다고 어디 고장난 버스가 고쳐지겠습니까? 아 그래요. 할아버지 말씀이 옳으세요. 기사 아저씨가 일부러 차를 고장낸 것도 아닐 텐데요. 자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바람이나 쐬면서 기다려보죠. 그래. 그런 게 좋겠어. 내려가 봅시다. 가자. 가자. 야. 야. 우리도 내리자. 응? 내리자. 에이. 나갑시다. 아 도대체 이놈의 차는 정비도 안 하고 손님들을 태웠단 말이가? 아 이게 뭐고? 나 참
이거 이 재수가 없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 카드만은. 아이 산속에서 고장이 나 버릇이 어쩔 게야 이게. 식경이, 우리도 내려가서 기념으로 사진이나 한 장 찍을까? 여기 있을래요. 아, 왜 그래? 뭘 왜 그래요? 애초부터 난 여기를 신혼여행 가는 거 반대했었잖아요. 아니 그럼 여태 화가 그 일로 안 풀린 거야? 참나 영장 주거든 참... 네가 찍어. 영감 춥지 않아? 왜? 아 잠깐 나 머리. 아, 당신 죽은 거야 이거만. 아유 추워. 자 차로 들어갑시다. 아유 기다립시다. 알았어 알았어 나 갔다 와. 잘해봐. 어? 자 이렇게 하면 됐니? 저 실례합니다. 저희들은 제일대학 국문과 학생들인데요. 서로 인사라도 나누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2박 3일 동안 같이 동행을 해야 할 처지 아닙니까? 좋아요. 전 성장여대 회학과 2학년 홍영자예요. 와 겨울산과 미대생이라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저희들보단 댁들이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겨울산과 문학의 만남이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얘들아 너희들 뭐하고 있니?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너희들도 인사나 해. 최남숙이에요. 요경욱이에요. 저 김봉민입니다. 소설이 전공이죠. 박혜성입니다. 저 이석기로 합니다. 해석위원한 시문학의 전공입니다. 아니 이 언제까지 이래 기다리고만 있을 긴겨?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지나가는 차라고는 한 대도 없다 아이가. 그러고 이제 곧 날도 어두워 올 긴데 이제 어쩔게요. 아 우리 보고 여기서 꼬박 밤을 새우라 그 말인겨? 에? 아이고 답답해라 참. 에이그. 저기 누가 와요? 어? 자 혹시 내려오시면서 요 근처에 전화할 만한 곳을 못 보셨습니까? 왜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렇게. 네. 근데 민가라고는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2킬로쯤 산으로 내려가면은 산장이 하나 있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전화가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미안하지만 우리 손님들을 거기까지 좀 안내해 줄 수 없겠습니까? 아무래도 오늘 밤까지는 차를 고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럽시다. 저도 어차피 오늘 밤은 늦어서 그 산장에서 묵을 작정이었으니까요. 아이 참, 아이 마침 잘 됐군요. 자, 손님 여러분, 사정이 이러하니 오늘 밤은 그 산장에서 숙박을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미스송이 산장에서 전화를 하면은 오늘 밤 안으로 수리차가 올 겁니다. 차를 고치는 대로 제가 여러분을 모시러 가겠습니다. 네. 아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어디 있노? 어? 내가 마 이번에 서울에 올라가면은 회사 측에는 강력하게 항의할 기운에.
여보셔들 좀 쉬었다 갑시다. 에이고, 저 어디 가나서 노인네들이 저래 말썽인기라. 아, 따뜻한 아랫목에서 손주들 재롱이나 질질 끼제. 아, 여긴 그 뭐 하려고 따라놨었는. 아니 아저씨,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아저씨는 뭐 평생 나이 안 드실 줄 아십니까? 아, 뭐라? 아니 저... 아, 저 요즘 젊은 것들이 이제 저래 버릇이 없다 카이저. 어? 아니 저 친구. 아이, 자, 먼저들 올라가시죠. 참말로 여기서 곧장 한 1킬로쯤 올라가면 산장이 나올 겁니다. 전 저분들을 모시고 곧 뒤따라 가겠습니다. 우리 먼저 가자. 나 참말로 지금. 수고 좀 하십시오. 아, 네. 아니, 많이 힘드십니까? 난 괜찮지만 이 사람이... 왜요, 할머니? 어지러우십니까? 네, 조금. 잠깐만, 이거... 아휴. 너무 걱정 마십시오. 여긴 고지대라 갑자기 기압도 떨어지고 온도가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현기증이 생긴 겁니다. 네. 괜찮겠어, 젊은이? 그럼요. 머리가 따뜻해지면 곧 회복이 될 겁니다. 아유, 고맙소. 고맙소. 힘드신 것 같은데 그 배낭 저한테 벗어주세요. 괜찮아요. 힘들긴 저랑 마찬가지죠. 아이, 사양하지 마세요. 이럴 때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어요? 괜찮대도요. 가다가 정 힘들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아, 저 보라 학생. 아, 그 여학생 싫다 카이. 그 기사도 정신 내한테 발휘해주면 안 되겠나? 아이고. 아이, 원나 아저씨도. 아저씨같이 건강하신 분이 웬 엄살십니까? 빨리 따라오십시오. 아이고, 저 친구 저... 아이고... 아이고, 좋겠네. 아이고... 아... 어? 아니, 괜찮아요, 시경이? 어? 이게 무슨 고생이에요? 내 말대로 제주도로 갔으면 이런 고생은 안 할 거 아니에요? 미안해. 하지만 이건 예기치 않았던 사고였잖아. 몰라요. 아이고, 아유, 영감, 이렇게 고마운 젊은이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소? 그러게 말이야. 아, 이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양락 없이. 아유. 우리 모두 오늘 밤은 아, 그 버스에서 세울 뻔했지 뭐겠어.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젊은이, 올해 몇이나 됐어? 37입니다. 그럼 결혼을 했을 텐데 이왕이면 부인하고 같이 오지 그랬어. 응?
산장이 보인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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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드디어 왔다. 아, 글쎄, 도중에서 버스가 고장이 났다니까요. 아, 그러니 어떡해요. 빨리 수리차 좀 보내주세요. 네? 승객들이요? 근방에 여관이나 민가가 없으니 어떡해요. 다행히 기류하는 등산객을 만나. 네? 아, 거기서 2km쯤 떨어진 산장에다 모셨어요. 아, 그 이놈의 집은 주인도 없나? 아, 도대체 손님도 안 받고 어디 갔노 이거? 알았어요. 그 본사에서 뭐라고 하는겨? 바로 수리차를 보내준다고 했어요. 이거 아이고, 이거 손님이 오신지도 모르고 아이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눈길에 오시느라 고생들은 없으셨습니까? 아, 와 고생을 안 했겠습니까? 자, 그보다도요 주인장, 아, 여기 얼큰한 찌개 하나 하고 소주는 한 병 좀 주소. 예, 많다던 산을 타 있겠네. 목이 칼칼하다 아닙니까? 예? 아유, 죄송합니다. 그 여기서는 찌개 같은 건 팔지 않습니다. 아, 뭐라고요? 아, 그럼 뭐 술도 안 판다 말인겨? 아, 예, 술은 있습니다만은. 아저씨, 여긴 술집이 아니라 산장이에요. 산장에서 찌개를 찾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여기서는요, 취식도 각자가 해결해야만 됩니다. 자, 아저씨, 여기 커피 6잔만 주세요. 오케이, 그러지. 자, 앉아. 아이고. 아저씨 힘드셨죠? 이쪽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추운데 고생하셨죠? 아유, 고맙소. 저 젊은이가 아니었으면 우린 아직도 여기까지 못 올라왔을 거요. 아유, 다리야. 아유, 다리야. 자, 1리터 올라오세요. 아유. 자, 여러분, 원래 산장에서는 남녀가 함께 기고도 합니다만은 그럼 서로가 불편하실 것 같으니까 여자분들은 이 방으로 들어가시고 남자분들은 이쪽 방을 쓰도록 하십시오. 자, 어서 올라오세요. 아이고 애쓰십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아, 그래. 자, 이쪽 방으로. 자, 이렇게. 아이고, 이거 애쓰십니다. 아, 그리고 뭐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전 항상 그 휴게실 안쪽에 있는 방에서 기거하고 있으니까 그리로 저 연락들을 주십시오. 자, 그럼 편히들 쉬십시오. 편히들 쉬십시오. 예. 무슨 말이 이래 썰렁하노? 썰렁하니 뭐가 썰렁하다 그러세요? 오히려 운치가 있어서 좋기만 한데요. 아, 자네 나한테 무슨 유감 있나?
아까부터 와 길 쓰고 내 말이라 카모 말끝마다 꼬리를 물고 나서로 나서기를. 어? 죄송합니다 아저씨. 아, 예. 너무너무 낭만적이다. 그러게 말이야. 이런 방에서 하룻밤 좀 지내는 것도 나쁠 건 없겠다. 그래. 아우, 아우 머리야. 눈이 오시잖아. 뭐? 어? 어머나 정말이잖아. 아이고. 너무 좋다. 아이고, 그나저나 새댁이 딱 해서 어쩌. 첫날 밤부터 신랑 신부가 따로 떨어져 지내게 됐으니 말이오. 정말 죄송해요. 에휴. 저희들 때문에 승객분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을 하시게 돼서. 괜찮아요. 이것도 추억 아니겠어요? 커피 안 하실라오? 자, 우리 같이 한잔하십시다. 고맙습니다. 그 실례지만 혹시 민영욱 씨 아니십니까? 어,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선배님 아니십니까? 아까부터 긴가민가 했더니만 역시 형욱이 자네가 맞긴 맞구만. 어, 선배님, 수염을 길러서 몰라 뵙지 뭡니까? 아, 그리고 선배님이 설마 이 산장에 숨어 계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고요. 아, 이 사람아 숨어 있긴. 그럼 산에 미친놈이 산속에 들어와 살지 어디서 살겠나? 이 산장에서 지낸 지는 벌써 10여 년이 넘었어. 그러셨어요? 그것보다도 그동안 무슨 좋은 일이 그리도 많았기에 우리하고 인연도 끊고. 아, 산이라면 자네가 우리보다 더 좋아하질 않았었나? 아, 오죽했으면 자넨 산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야. 사실 자네 소식은 풍문으로 가끔 듣고 있었네. 뭐 무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면서. 사업은 무슨, 그간 조그만 공장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그간 산과도 멀어지고. 아니 그런데 이번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얘까지 올라왔나? 어? 아이고, 아니, 아 여태 어디 계셨습니까? 예? 안 그래도 그 걱정이 돼서 아까 찾아 나갔었습니다. 죄송해요, 걱정을 끼쳐드려서. 이번 산행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 산 구석구석이 새삼스럽게 느껴져서. 아이 참, 서로 그 인사들 나누시죠. 저, 이쪽은 민형욱 씨라고. 예, 과거에 함께 산을 타던 후배고. 또 이쪽은 나영미 씨라고. 지난 5년간 쭉 이맘때면 이 산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세요? 식사 준비는 우리가 할 테니 여자분들은 좀 쉬는 게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그래도 되겠어요? 아, 그럼요.
원래 산에 오면 취사는 남자들이 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그야 각별한 사이 드릴 때나 그러죠. 아니, 각별한 사이라는 게 뭐 별건가요? 아, 이제부터 우리가 친해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그러죠 뭐. 그럼 부탁해요. 아니, 새댁은 어디 갔소? 저녁 먹어야 할 텐데. 글쎄요. 아, 왜 혼자 쓸쓸하게 나와 있어? 추운데 감기라도 들면 어쩌려고? 자, 올라가서 저녁 먹자고. 응? 모두들 식용이 기다리고 계셔. 난 생각 없으니 상호씨나 많이 드세요. 또 이런다. 모두들 기다리고 계셔. 자, 올라가자고. 자, 그러지 말고. 세상에 이런 신혼여행이 또 어디 있어요? 첫날 밤 신랑 신부가 따로따로 떨어지지 않은 부부는 아마 우리 둘뿐일 거예요. 자자자, 어르신네, 어르신네부터 한잔 받으소. 이 참말로 부럽다 아닙니까? 예? 아, 이래 연세가 드셔가 두 분이 오붓한 효도 관광 다 다니시고요. 그러게 말이에요. 자제분들이 효자신가 보죠? 네. 아, 와예. 자제분이 안 계십니까? 아, 예. 자. 아이고, 이거 참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 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 예. 그럼 하시는 일은? 하는 일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한가하게 여행이나 다니겠소? 벌써 정년 퇴직을 한 지가 6년이나 됐어요. 예? 6년이라고 예? 아, 어르신네같이 정정하신 분이 아 6년 동안 그럼 그냥 댁에서 쉬고 계셨다 그 말입니까? 자, 그게 문제라 카이. 아, 한창 일할 연세에 정년 퇴직이 뭐고? 마, 어르신네, 제 밑에라도 좋으시다 가면요 오셔가 지하고 같이 일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는요 어르신네 같은 경륜이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말씀이라서. 아따 마. 아, 세상살이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러십니까, 어르신네? 호의는 고맙소만. 그래,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마. 뭐 사업이랄 것까지는 없고 뭐 조매하게 내 도건업 하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자자 어르신네, 막 그런 뜻에서 한 잔 더 하이소. 예, 예. 고맙소. 자, 한 잔 쭉 더 하이소. 예. 산길로 들어섰다가 나는 정말 반했다오. 정말 멋있는 산아가씨, 구두도 못 신고요 의복은 낡았어도 아무고 울부는 동자. 정말 멋있는 산아가씨, 울적한 마음 달래려고 산길로 들어섰다가 나는 정말
보소 안내야. 아, 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는겨. 차를 고쳤으면 빨리 출발을 해야지. 글쎄요. 기사 아저씨한테서 무슨 연락이 있을 텐데. 예, 산장입니다. 예? 아, 예. 전화 받아요. 서울 네. 본사라는구만. 여보세요? 본사예요? 네? 아, 그럼 어떡해요? 알았어요. 아니, 무슨 일인데 그러? 이건 잘 안 되는 모양이네. 정말 이거 죄송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젯밤 내린 폭설로 길이 막혀 여태 수리차를 못 보냈다지 뭐예요. 아니, 이게 참, 그럼 뭐, 아 우리 보고 또 어떡하라 말인겨.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길이 뚫리는 대로 바로 수리차를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하루만 더. 아이구야, 이거 갈수록 태산 아이가, 어? 문에는 자네 무슨 사업을 크게 하고 있다면서. 근데 자네가 갑자기 웬일인가? 그동안 찾지 않던 산을 다시 찾아오고. 응?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장인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전 비록 우리 형이 실패하고 이 공장을 떠나지만 이 공장을 운영하는 새 사장님은 여러분들을 모두 수용하기로 계약상 저와 약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동요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해주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돈도 못 잊고 악착같이 모은 돈이란 말이야. 그런 감쪽 같은 내 돈을 달랑 떼어먹으려 하다니. 이 그런 사기꾼이 어딨어. 어서 내 돈 내로란 말이야. 어서. 진정해요 영숙 엄마. 아 이런다고 없는 돈이 어째 나오겠어요. 그럼 난 어떡하란 말이오. 만약에 일을 남편이 알면 난 당장에 쫓겨난단 말이에요. 글쎄 그런 사정이야 서로가 다 같지만 아 이런 때일수록 일을 차근차근 풀어야지. 이렇게 흥분만 한다고 뭐가 되겠어요? 아우 이를 어째. 아우 이를 어째. 형욱이 이 친구 지 부인까지 버리고 도망친 거 아니야? 도망친 거. 아무려면 그럴 리가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어쩌다 재수가 없을래니까. 나 좀 봐 올게. 나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내 사정도 워낙 딱해서 말이야. 내 돈이야 얼마 안 되잖아. 그러니 올게. 내 돈부터 해주면 안 될까? 아니 형님. 형욱이 자네도 보다시피 이대로는 사태가 해결날 것 같지 않으니 그 무슨 대책이 있으면 말이라도 한번 해보게. 아 왜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가져갔으면 무슨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와서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제 친척도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동안의 정리를 봐서 얼마 동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아,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없는 돈이 나중에 어떻게 생긴단 말이에요? 여보게, 아 그렇게 막연하게만 얘기하지만 말고 좀 구체적인 대책을 얘기해 주게나. 아 우리도 오죽하면 친구인 자네한테 이렇게까지 하겠나, 응? 정말 너무들 하십니다. 아무리 빚진 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형편은 무슨 말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드릴 수 있다면 그건 우리 부부가 열심히 일해 꼭 갚아드리겠다는 약속밖에 더 있겠습니까?
잠깐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지금 무슨 짓을 하시는 겁니까?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니 세상은 온통 백설이었다. 아니, 그거 설국이란 소설의 첫 문장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힘들어도 조금만 더 참고 올라가면 폭포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더 올라가야 되는데요? 산장 주인의 얘기로는요, 여기서 얼마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럼 거긴 아직 아무도 안 올라가셨단 말씀이에요? 아니, 아무도 안 가본 곳인가 이렇게 고생을 해서 올라가지. 아, 가본 곳이면 무엇하러 힘들게 또 올라가겠습니까? 나 지금 기가 막혀. 기가 막힐 거 없습니다. 우리만 믿고 쫓아오십시오. 곧 황월경에 도치될 겁니다. 가시죠. 세상에. 여기. 봉민씨. 왜요? 여기도 스케치하고는 괜찮은 것 같은데 여기서 그만 쉬죠. 힘들어요? 네, 너무 힘들어요. 야, 석규야! 왜 그러냐? 더 이상 가봐야 내려올 때도 힘들고 그냥 여기 있다 내려가자. 야 임마, 고지가 바로 눈앞인데 중도에서 포기할 수 있냐? 그래요,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번 더 올라가 봐요. 이야, 이제 보니 아주 두 사람 죽이 척척 잘 맞습니다. 부럽기. 남북 씨. 네? 우리만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좋아요. 야 임마, 엄살 떨지 말고 어서 쫓아와. 가자. 다들 저러는데 어떡하죠? 할 수 없죠. 자, 갑시다. 석찬이가 죽었다니 정말 뜻밖입니다. 석찬이는 제 대학 2년 후배였습니다. 그리고 산악반에서 같이 산도 탔고요. 석찬 씨는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해 준 분이세요. 혼자 힘으로 행상을 하시면서 절 대학까지 보내주셨던 어머니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자 전 시리에 차서 방황했었고 그때 만난 분이 바로 석찬 씨는 그때 저에게 내 인생 처음으로 산을 접하게 해줬고 산을 통한 교훈으로 삶의 용기를 되찾게 해주셨어. 그리고 우린 결혼을 약속했죠. 그런데 바로 6년 전 오늘
조심해요, 석찬 씨. 오케이. 출발! 출발! 영미, 괜찮아? 괜찮아요. 잠깐. 조심해요. 이젠 그만 있으십시오. 어차피 석찬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석찬 역시 영미 씨의 죽음 원치 않았을 겁니다. 사실 제가 죽음을 생각했던 것은 석찬 씨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석찬 씨가 사고를 당한 1년 후 전 어떤 분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죠. 처음엔 거절했어요. 그러나 그분은 꾸준히 구원을 해왔고 또 석찬 씨와 저의 과거를 알고부터 제 아픔의 치유를 위해서 더욱 헌신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그분의 정원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고 또 제 마음속에 아직 살아있는 석찬 씨에게 마저 그래서 이번 마지막 산행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아무튼 전 두 분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는 만큼 더 큰 아픔은 없을 테니까요. 여보, 아무리 험한 세상이라 하지만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사업이 망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그간 가장 절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그리 돌변해서 우리들에게 그게 다 내가 세상을 잘못 살아온 탓이오. 그러니 탓을 하려면 날 탓하구려. 내가 오죽 잘못 살아왔으면 믿었던 그들이 그랬겠어. 여보. 그것보다도 앞으로가 문제오. 집은 이미 그들 손에 넘어갔고. 내 당신에겐 면목 없는 얘기지만 아무래도 당신은 얼마 동안 진작에 가 있어야겠어. 그럼 당신은요? 나도 모르겠어. 하나 잠시 서울을 떠나 그동안 살아온 내 짧은 인생이라마 정리해볼 작정이요. 여보. 여보. 나 여기 있는 줄 모르고 한참 찾아다녔지 뭐야. 야, 그렇게 우수에 차 있으니까 더욱 매력적인데. 어, 자, 그대로 서 있어. 내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놓으면 말이야 나중에 기념이 될 거야. 자, 어, 아, 이쪽을 봐. 자, 하나, 둘. 어, 아, 시경이, 아, 참, 시경이 왜 이래? 아, 이제 마음 풀릴 때도 됐잖아. 아무리 못마땅한 신혼여행이라고 하지만은 신혼여행은 신혼여행 아니야. 나요. 에헤, 다시 얘기지만 말이야, 난 다른 사람과 똑같은 신혼여행 하고 싶지 않았던 거야. 바로 그게 상호 씨한테 문제라고요. 남들이 다 하는 건 상호 씨는 안 하려고 하고, 남들이 안 하는 거면 왜 기를 쓰고 하려고 그래요? 남들과 좀 보조를 맞추면서 살면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야. 우리 더 이상 얘기 말아요. 아니, 내가 그만큼 사과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어쩌자는 거야. 내가 서로 잘못하고 치자. 그러나 이미 우린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다면 남자 입장도 한 번쯤은 생각해줘야 되지. 하하, 이 신혼부부가 벌써부터 사랑싸움인겨. 하기 삼아, 부부라 가는 게 싸움 끝에 정이 들기는 들제. 아따, 마. 아, 나 같은 이 호래비 팔자만 서럽다 카이. 아저씨도 참. 잘해보소. 참 즐겨운 즐겨이다. 아니, 세익 씨, 무슨 일이요? 또 신랑하고 다툰 모양이구먼. 너무 속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리 와 앉아서 불이 났죠. 괜찮아요? 원래 남자란 어린 구석이 많아.
가끔 여자들 속을 상하게 할 때가 많이 있는 거라오. 그러나 오래 살다가 보니까 그게 다 정입디다. 아니, 예, 무슨 세탄데 그렇게 하루 종일 열심히 뜨고 계십니까? 이 양반 거라. 아이고, 야, 할아버지가 부럽습니다. 아, 요즘 어디 부인이 잦은 스웨터 입어보는 남자가 그리 흔합니까? 사실 나도 오랜만에 짜보는 거라오. 예? 오늘이 바로 이 양반 회갑 날이라오. 그래서 이번만은 꼭 내 손으로 짜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헌데 그동안 쉬어서 그런지 아직도 다 못 잤지 뭐요, 글쎄. 아, 예. 아이고, 참에. 좋은 구경 하지 않았습니까? 병욱 씨, 아무래도 무척 힘든 것 같은데 좀 쉬시겠습니까? 날씨 어두워지고 저렇게 산에 바람도 부는데 쉬었다간 어쩌려고요? 병욱 씨, 길이 미끄러운 밑에 조심해서 보십시오. 조금만 더 일찍 출발했으나 이렇게 힘들고 바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 남도씨, 안 다쳤습니까? 영재씨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네. 조심해, 경욱씨. 조심해, 고마워. 이젠 다리 하나도 없어요. 경욱씨! 경욱씨! 경옥 씨! 아! 경옥 씨, 경옥 씨, 괜찮아요? 모르겠어요. 경호가 조금만 기다려. 석규 씨가 사람을 부르러 산장으로 내려갔어. 경호 씨, 이제 좀 어때요? 경욱 씨, 경욱 씨. 경욱 씨, 눈을 감으면 안 돼요. 그러다 잡히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도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좀 있으면 사람들이 우리를 구하러 온단 말이에요. 경욱 씨, 정신 차려요. 정신 차려요, 경욱 씨. 아니, 뭐라길래 아직 아무도 안 오는 거야? 저기! 어? 어디? 어? 여기! 여기야! 여기! 여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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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추위에 너무 떨어서 지쳐 있을 뿐이지 별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만하기 천만 다행이요. 아니 어딜 가려면 얘기들하고 가야지. 아 그렇게들 몰려들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아 만약에 무슨 큰 사고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글쎄 말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해서. 학생들 좋은 경험했지. 아 그래서 산에서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된다는 게.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무래도 그냥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겨? 아 한창 피어나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파티라도 벌리자 그 말입니까? 예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소한 자리라도 한 자리 마련을 하겠습니다. 아, 그 이제 보니까 주인장 보통 큰 그릇이 아닙니다. 네. 아, 잠깐만요. 어? 저희들을 구해주신 두 분은 어디 가셨죠? 글쎄, 진짜? 그 사람들은 어디 가셨지? 어디 가셨지? 이상하다. 어디 가셨나? 어디 가셨을까? 이상하죠? 뭐가요? 이번 산행으로 전체 인생이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오해를 이렇게 살아있고 또 엉뚱하게도 젊은 두 생명을 구해냈으니 말이에요. 어쩌면 그건 산의 오묘함일지도 모릅니다. 오묘함이라니요? 저도 사실은 이번 산행에서 영미 씨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저도 네? 아니 선배님 난 자네를 영원히 못 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니 반갑구나. 산은 결코 패배자들의 안식처는 아닐 걸세. 왜 우리 산악인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지 않나. 산이 있으니까 우리가 오르는 것이지 산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결코 아니라. 보라고, 저 산은 저렇게 누워있을 뿐 아무 말도 없지 않은가. 근데 두 사람은 저 산을 자신들의 최후의 안식처로 선택을 했어. 그런데 저 산은 두 사람의 만용을 허락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산은 시리에 찬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되찾아주는 곳이지 결코 죽음을 수용하는 곳은 아니기 때문이지. 결국 산은 순리에 역행하는 삶은 원치 않는다는 말이야. 선배님 물론 형이 자네 마음 이해하네. 그리고 영미 씨 마음도. 본인은 아니었지만 좀 전에 두 사람 얘기 다 들었습니다. 오래 학생. 네? 죽었다가 살아날 기분이 어떻노? 왜요? 아저씨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요? 뭐라고? 아 그래 혼나고도 아직도 내한테 말꼬리 무는 버릇은 여전하다 아이가.
제 자랑자. 어서 오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기다리다 저희들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자, 앉으시죠. 네. 자. 자, 제 술 한 잔 받으십시오. 고맙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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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이 좌석에 주인공들이 다 모일 수 있겠네. 우리 건배 한번 합시다. 좋죠. 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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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는 학생들의 생환에 대한 축하 자리이긴 합니다만은 그보다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드려야 할 두 분이 계십니다. 아, 그분들이 또 누군겨? 바로 저분들이십니다. 아니, 제가 이 산장에 귀가한 지 그간 10여 년이 되었지만은 회갑을 우리 산장에서 맞으신 분은 저 어르신 내가 처음이 옳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축하의 건배를 드십시다. 자, 건배. 건배. 그라모,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께서는 자제분이 아무도 안 계신 걸로 내가 아는데 우리가 내일이면 다시 헤어진다고 해도 마 이 두 분을 우리가 친부모같이 생각을 하고 자주 찾아뵈면 어떻겠습니까? 아유, 아유, 아니에요. 이분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한테는 아들 자식이 하나 있어요. 아, 그럼 뭐 어젯밤 하신 말씀은? 어제는 분위기가 그래서 말을 못했을 뿐이에요. 내 아들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거기서 살고 있다. 그 애는 어려서부터 신동이라고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줄곧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고요. 우리 부부는 그 애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오. 다만 섭섭한 게 있다면 한 가지, 남들처럼 손주 재롱도 못 보고 또 우리가 죽을 때 걔들 얼굴이나 한번 볼 수 있을는지. 그래도 남들은 우리 부부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모른다. 이런 주책바가지 말라. 아, 우리 언제 그 녀석 효도 보자고 키웠던 거요? 이렇게 늙음하게 우리끼리 여행도 다니고 얼마나 좋아. 이거 지가 잘 모르고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용서해 주이소. 그라모, 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가 어젯밤 어르신네께 드린 말씀은 다 거짓말이라예. 사실 제가 토건업을 하기는 했지만도 지금 다 망했다 아닙니까? 그래가 홧김에 이번에 여행길에 나섰던 겁니다. 지는 원래 농사꾼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공단이 들었으면서
제 땅값이 금값이 됐다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한테는 애군이 된 기라. 남의 말 듣고 벌리는 사업마다 사기나 당하고. 내삼아 이번에 산을 내려가면은 다시 농사나 지을랍니다. 송춘이가 솔잎을 먹어야지. 어디 갈잎을 먹겠던겨. 아니, 오늘 밤이 무슨 고해하는 날입니까? 아, 왜들 이러십니까? 그게 다 산이 주는 분위기라네. 예? 아직도 이번 여행이 못마땅해? 네, 그럼 저도 산 분위기에 취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산시 하나를 낭송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작고하신 김관식 선생님의 거산호란 시입니다. 뭐 산이 좋아 산에 산다는 뜻이죠. 오늘 북창을 열어 창거리를 등지고 산을 향하여 앉은 뜻은 사람은 맨날 변해 쌌지만 태고로부터 풀어온 산이 아니더냐. 마음이 본시 산을 사랑해 평생 산을 보고 산을 배우며 그 품 안에서 자라나 거기에가 또 묻히려니 내 이승의 낮과 저승의 밤에 아하리 뻗쳐 있어 탈이 놓는 산 내 품이 고향인 그리운 산아 미역쥐 한 이파리 싱그러운 산 내음새 산에서도 오히려 산을 그리며 꿈에서도 산 정기를 그리며 사네 영희씨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결정하셨습니까? 아직은요 하나 분명한 건 죽음 같은 거 생각하지 않고 솔리대로 살 거예요 선생님은요? 그럼 저도 솔리를 따라야겠죠 여러분 이제 한 시간 후면 서울에 도착하시게 됩니다 예기치 않았던 차 고장으로 이번 여행에 차질이 생겨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사에선 응분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때 어때 아 내는 필요 없구만 아 이번 산행으로 내 충분한 보상을 받았다 아이가 어?